안녕하세요, 신작가입니다. 일본 정치인들의 막말은 이제 기본 소양이 된 것 같습니다. 자민당의 니시다 쇼지에 애초에 국민에게 주권이 있다는 게 이상하다 발언은 이미 모두가 알 정도로 유명한 발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아소 타로 부총리의 입에서 이 정도 급의 발언이 나왔습니다. 모두의 예상대로 스가 씨가 일본의 새로운 총리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을 살펴보면 일본은 역시 유사민주주의 국가라는 말이 절로 나올 정도입니다. 아베 총리의 사임 발표로 급작스럽게 실시된 총리 투표에서 긴급사태라는 이유로 당원을 배제한 양원 총회만 열어 실시하기로 합니다. 자민당 당원 중에는 아베 총리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상당수 존재하고 일본 국민들이 가장 지지하는 차기 총리는 압도적으로 이시바 시게루가 1위를 차지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현직 의원들은 대부분 아베를 지지하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의도된 선거 시스템을 만들어 스가가 1위를 차지하게 됩니다. 국민들의 의견은 단 하나도 반영되지 않은 현재 권력의 힘에 의해 치러진 이미 결과가 결정되어 있는 선거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총리 선거에 출전해 3위를 차지하면 앞으로 더 이상 총리 후보에 나설 수 없는 분위기가 일본 정치권에는 형성되어 있어서 아베의 반대편에 서 있는 이시바는 더 이상 총리 후보로 나설 수 없게 됐습니다. 그와 동시에 키시다가 유력 차기 총리 후보가 됐습니다. 이 모든 것이 계획된 것이고 앞으로도 현재 일본의 권력이 변함없이 유지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게다가 스가 총리는 외교는 계속성이 중요하다. 아베 총리의 정상 외교는 정말 훌륭하다. 그런 일을 나는 할 수 없지만 내 나름의 외교 자세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형 외교 자세를 관철하고 싶다. 아베 총리가 퇴임한 뒤에도 조언을 구하겠다. 코로나19를 극복하고 아베 총리가 추진해온 정책을 계승해 나가는 것이 나의 사명 등의 발언을 해 나는 아베의 꼭대각시에 불과하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일본 국민들에게 있습니다. 초기에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이시바 시게루가 압도적으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런데 총리 후보로 거론된 인물들이 차례차례 스가를 지지하며 출마 포기를 선언하고 스가, 키시다, 이시바 3파전으로 돌입하자 일본 국민들은 압도적으로 스가를 지지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고 아베 총리가 사임하고 난 후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는 일본 내각에 대한 지지율이 50%로 급상승하기도 했습니다. 이쯤 되면 일본 국민들은 조삼모사 정도의 초등학생 수준의 정치의식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결과에 아베 총리 자신도 이런 결과가 나올지 몰랐다며 놀랐다고 합니다. 이런 일본에서 스가 총리의 탄생은 너무도 당연하고 잘 어울리는 결과라는 생각이 듭니다. 스가 씨가 총리가 되면서 일본의 언론은 스가 띄우기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겸손, 오기, 설득자라는 여자애는 홍당무, 동급생이 말하는 스가 신임 총재, 스가 신임 총재의 외신은 팬케이크 좋아하지만 만만치 않다, 스가 신임 총재 고향 아키타 카나가와에서 축하 메뉴 탄생, 스가 요시히데 신임 총재는 어떤 사람, 아키타 농가 출신의 고생한 사람, 스가 총리는 1948년 아키타현의 가난한 딸기 농가에서 장남으로 태어났고 고등학교 졸업 후 상경에 집단 취직을 통해 도쿄의 골판지 공장과 수산시장 등에서 막노동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대학에 간 뒤에도 경비원, 신문사 허드렛일, 카레식당 아르바이트 등을 하며 주경야독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팬케이크를 좋아해서 자주 팬케이크 사진을 올리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올해 불법 선거 자금으로 체포된 카와이 이완 부부가 스가 측근으로 두 사람이 팬케이크 그를 웃으며 먹는 것도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레이와를 발표해서 레이와 아저씨로 불리는 스가 장관은 여러 밈을 탄생시키기도 했고 앞서 말한 친근한 이미지로 대중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그런데 일본의 주간문춘의 보도에 의하면 지금까지 흙수저라 알려졌던 것이 모두 거짓으로 밝혀졌습니다. 알고 보니 가난한 딸기 농가가 아니라 부농의 자식이었던 것입니다. 아버지는 지역의 유력 인사고 누나 둘 다 용돈을 받으면서 여유롭게 대학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이것 때문에 일본에서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드는 생각은 스가 총리가 골판지 공장에 다녔다는데 아베 총리 형의 공장은 아니겠죠. 그리고 평창올림픽 당시 일본 여자 컬링 대표팀의 한국 딸기는 놀라울 정도로 맛있다는 단 한마디의 발언에 일본 열도 정체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그 후 일본에서는 한국
한국의 딸기가 일본의 종자이고 일본 딸기를 도둑맞았다며 난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일본 전국 농협조합 연합회는 컬링 대표팀에게 진정한 일본 딸기의 맛을 보여주겠다며 딸기 180상자를 선물했습니다. 딸기의 경우 빨리 무르고 상하기 때문에 빨리 먹어야 합니다. 그런데 몇 명 안 되는 인원으로 구성된 컬링팀인데 이 많은 딸기를 어떻게 먹으란 말인가요? 게다가 일본의 모든 언론의 카메라는 컬링 대표팀에게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웃이나 친척 등에게 딸기를 주기라도 한다면 또다시 커다란 논란이 일었을 겁니다. 이건 거의 집단 광기고 집단 괴롭힘이나 다름없는 행동이었습니다. 한국 딸기가 맛있다는 단 한마디 말로 인해 전 국민의 미움을 사고 집단 괴롭힘을 당했던 이 일도 스가 총리의 아버지가 딸기 농장을 하고 있었기 때문일까요? 그나저나 일본 컬링 대표팀 선수들은 180상자나 되는 그 많은 딸기를 다 어떻게 처리했는지 모르겠네요. 2014년 중국 하얼빈에서 안중근 의사 기념관이 개관된 것과 관련해 스가 장관은 한국과 중국이 9세기에 일어난 일에 대한 일방적인 평가를 토대로 연대해 국제적 움직임을 전개하는 것은 지역의 평화와 협력 관계 구축에 도움이 안 되는 것으로 지극히 유감이라며 이어서 안중근은 일본의 초대 총리를 살해해 사형 판결을 받은 테러리스트, 지금까지 일본의 입장과 우려를 한중 양국에 전달해 왔다고 막말을 한 바 있습니다. 이런 일본 정치인들의 막말은 기본 스펙과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국에 대한 더 강한 막말을 할수록 국민들의 지지는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막말이 우리에게 향한 것만은 아닙니다. 일본 정치인들은 자국민에 대해서도 입에 담을 수 없는 막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내뱉고 있고 그러한 발언을 해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대표적으로 자민당의 니시다 쇼지에 애초에 국민에게 주권이 있다는 게 이상하다 발언을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또 하나의 명언이 탄생했습니다. 사건은 아소타로 부총리가 9월 9일 카도카와 디완고 학원이 운영하는 고등학교의 수업에서 벌어졌습니다. 이 학교는 구구업체로 잘 알려진 동영상 사이트 니코니코 동아의 운영업체 디완고가 설립한 통신고등학교입니다. 이러한 수업을 기획한 이유는 정치인과 직접 접촉할 기회를 만들어 정치를 가까이 느끼게 하고 정치에 관한 의식을 높이고 정보조작이나 부정확한 정보에 휩쓸리지 않고 올바른 판단력을 기르게 하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일본 내에서는 이 수업에 대해서 비판과 함께 뭔가 수상하다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 수업의 특별 강사가 밝혀지면서 비난이 쇄도했습니다. 첫 번째 수업의 게스트 강사는 바로 아소타로 부총리였습니다. 이런 학교의 수업에 첫 번째 강사로 아소타로가 선택된 것은 당연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아소타로는 일본 내에서도 막말로 유명합니다. 아소 부총리는 일본 정부의 사회보장제도 개혁 국민회의에서 노인들이 죽고 싶다고 생각해도 연명치료 때문에 살게 된다. 정부 돈으로 그런 처방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면 노인들의 잠자리가 불편해지지 않겠느냐. 얼른 죽을 수 있게 해야 한다. 튜브로 연명하는 사람 중에서 그럴 수 없는 사람은 좀처럼 죽을 수가 없다 는 발언을 해 일본 내에서도 크게 논란이 됐습니다. 현재 일본의 코로나 대책을 보고 있으면 이 발언과 뭔가 딱 맞아떨어지는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독일의 바이마르 헌법은 나치 정권에 의해 아무도 모르게 바뀌어 있었다. 그 방법을 배우면 어떤가 라는 발언까지 했습니다. 이런 아소타루가 고등학교 수업에서 다음과 같이 발언했습니다. 젊은이들이 정치에 관심이 없는 것은 나쁜 일이 아니다. 그만큼 일본에서 평화롭게 살고 있다는 것이다. 웃기는 것은 정치와 좀 더 가까워지게 하려는 취지의 정치 수업에서 정치에 관심을 갖지 말라고 발언한 것입니다. 아소는 이어서 아프가니스탄 등의 내전이 계속되는 지역에 비해 정치에 관심이 없어도 평화롭게 살 수 있는 나라에 있는 것이 훨씬 낫다고 발언했습니다. 정부 예산에 관해서는 증세의 배경에는 재정 악화로 세출에서 차지하는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사회보장비의 증가가 요인이라며 소비세를 올리면 명성이 나빠진다. 하지만 올리지 않으면 나라 전체가 나빠진다. 나라를 위해 증세는 어쩔 수 없다는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이렇게 보니 그 수업을 듣고 있던 학생들은 미래의 고객이라 볼 수 있네요. 이번 아소타루 부총리의 발언은 일본에서 크게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일본인들의 반응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실제로 온라인으로 봤는데 젊은이의 정치 무관심 나쁜 것은 아니다 발언은 자신의 정치 불안 아프리카에 살았던 경험에서 생명의 위험이 있는 가운데 정치에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정치를 걱정하지 않고 안심하고 살 수 있다는 의미에서 정치에 관심 없는 젊은이를 비난하는 것은 좋지 않다라는 취지의 내용이었다. 기사를 읽으면 알겠지만 제목을 만드는 방법이 아주 뻔뻔하다고 생각한다. 야, 이걸 이렇게 받아들인단 말이야? 좋은 강연이었던 것 같아요. 아, 나 진짜 텔레비전 정보만으로는 안 된다는 것은 동의하는 바입니다. 그래도 젊은 친구들이 정치에 좀 더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다. 일본은 보기에 따라서는 평시가 아니라 유사시인 것을 알았으면 한다. 이거 그만 봐도 될 것 같은데요.